나나 딸이나 남자의 복은 없다. 응? 네. 그러니까 복이 뭐 생각하기 나름인 거야 그냥. 어? 근데 그냥 둘이서 열심히 살아를 여자들끼리 살아를 가야 돼. 내가 그리워라 사랑해서 마음을 주면 남자가 등을 돌리고, 어? 고생을 조금 많이 해야 되고, 무척이라도 엄마도 놀 수 없는 사주팔자요. 일을 열심히 하고 살아가야 돼. 누가 그늘 아래서, 남자 그늘 아래서, 그랬잖아. 아, 난 언제쯤 누가 생활비를 주면서 그냥 여사처럼 귀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 동서남북 뛰어다녀야 되고, 가슴이 한이하고 가슴이 시린 게 많고 서린 게 많으신 분이야. 그리고 또 남자가 좀 바뀌어야 돼요. 이해 갔어? 응. 그래서 엄마도 일부 종사를 못 하시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 분이 원래. 응? 그리고 목소리 나오면 안 돼? 아니요. 응. 그리고 우리 언니도 마찬가지다. 응. 나이는 어리지만 이게 엄마의 팔자를 물려를 받았는지, 아니면 또 우리 언니가 보고 온 게 내가 그래도 달란한 가정을 이뤄서 한 남자한테 내가 충실히 조강지처럼 살아가고 싶은데 우리 언니가 마음을 주면 남자가 없지. 네. 그치? 네. 응. 긴 얘기는 안 할게. 그래서 우리 언니가 잘못하게 되면 내가 남자의 눈에 혹해 눈깍지, 눈에 콩깍지가 씌이잖아? 너는 네 돈도 던져, 네 마음도 던져, 복수심도 생기는 여자야. 되게 무척이나 온순하고 착한 여자야, 우리 언니야. 언니가.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아니면 내가 뭐 교사줄로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회를 다룬다든지, 뭔가 손으로 재주를 갖는다든지, 막 이러고 살아를 가야 돼. 그리고 뭐 연예인 이런 건 아니고, 그 남들 앞에서도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무용을 배운다든, 아니면 뭐 노래를 한다든, 아니면 내가 손으로 뭐를 한다든, 내가 무척이라도 이렇게 나비처럼 춤을 추고 살아가야 돼. 그러다 보니 본인의 관상은 신의 사주에 팔자가 없는데, 본인을 바라보니까 기운내서 신의 사주의 팔자가 들이 닥쳐서 본인도 때 아니게 내가 좀 단단한 아니고 음악, 그러니까 음악이나 소리나 이런 걸로 조금 가야 되는 사람인데, 무척이나 그거를 하다 보니 마음이 내가 들 곳이 없어. 그러다 보니 우리 언니도 잘해서 잘못하면 그냥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 나의 정죠. 네, 그지. 네, 저 하나 드릴 게 있어. 뭔데? 뭐가 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쪽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소리를 배우고 있어서 그렇구나. 그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가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잠깐만, 아직 나 점 안 나왔어. 안 끝났잖아. 그래서 하도 이제 맞네. 내가 뭐 음악을 하든 소리를 하든 대답은 잘해줘. 음악을 하든 소리를 하든 언니가 그냥 내가 할 수는 없어도. 내가 누굴 가르치든 뭘 만들든 카운터를 내든 아니면 뭐 이렇게 뮤지컬 배우에서 뮤지션들이라든가, 그럼 감독, 예를 들어서 영화면은 내가 배우가 되지 못하지만 감독이 될 수 있는 이런 것 쪽으로 우리 언니가 가야 되고, 진작이 나면 언니가, 언니는 언니 돈을 벌어먹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누구 밑에 못 있어. 그리고 내가 점점 가깝해지기 전에 내가 스스로가 창조를, 아니 뭐야, 뭐라 해야 되지, 사업도 마찬가지야. 본인 스스로가 내가 자영업을 하고 살아를 가야 돼. 그냥 조용조용. 일은 사업을 하고 뭔가를 한다고 내가 꾸려간다고 한다지만은요, 언니 스스로가 사람들과 대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이 정적인 생활을 조금 외로움에, 이게 가끔씩 허함, 바쁘다 보면은 혼자 홀로 남다 보면 허함이 들거든. 그런 것 때문에 들어올 때 살짝 남자에 대해서 그리움에, 외로움에 이게 휩싸일 수가 있어요. 어? 앞으로는 보기 좋아. 그치? 화려해. 그치? 근데 그 화려함이 나랑은 솔직히 안 맞아. 언니야, 그치? 왜 내가 할 수가 없고, 내가 풀을 수가 없고, 내가 아무리 무당이 될 수 없어서. 무당이 구슬 못하면 답답하거든. 똑같은 거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디에 마음을 주다가, 남자 때문에도 고생을 해야 돼, 언니가. 그리고 이별이 작년부터 들어와 있어요. 응? 네.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거야. 네. 안 헤어졌어? 헤어졌지? 헤어지고, 혼난 이유가 있어. 그래서. 네. 아무튼 이유는 좀 이따 들게. 그래서 이별수가 작년부터 들어왔는데, 언니가 단칼에 못 자르시듯 끊지를 못하는 내 마음에 정이 무척이나 깊은 여자라고. 네. 응? 맞아. 그리고 진짜 내가 그게 있어. 오기도 있어. 그리고 복수심도 없잖아. 있어 언니야? 네. 있어요. 이게 뒤끝이 구려. 네. 어? 상당히. 네. 이거 있어. 그게 내 마음을 다 줘서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쉬움, 내가 그리움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일을 갖고 언니가 작년부터 뭐야 점점 점점 점집을 돌아야 돼요. 네, 많이 돌았어요.
그지? 네. 그리고 어디 부적도 써야 되고, 초도 해야 되고, 막말로 동기도 꿈떡이란 뭐 큰 구슬 아니었지만도, 너가 막말로 진짜, 이 인연법 때문에, 네. 남자친구 때문에, 뭘 안 할 수가 없어, 무당 집에. 네. 소리도 많이 들려, 우리 같은 소리. 어? 뭐 방울 소리, 뭐 지인 소리, 창구 소리. 어? 그 촛불 있는 것도 안 밝힐 수가 없어, 그거. 근데, 봐봐. 언니는 되게 욕심이 많아. 네. 어? 근데 너가 불의 사주야, 화의 사주란 말이야. 너도 태워버릴 수가 있어. 그러면 금전은 금전대로, 사람은 사람대로라. 다 태워먹고 나서, 봐봐. 간신히 자리 잡았잖아, 너. 네. 자존심 누르면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잖아. 네. 그치? 그랬으면은, 왜 하나에 꽂혀서 난리야? 다 버릴 거야? 아직 젊잖아. 무궁무진하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자존심 상했다고 해서, 약 올랐다고 해서. 나도 못 가지면 너도 가지 마. 근데 내가 못된 마음에 막 뺏어오고 다시 만나고 싶어. 막 이게 아니라 무척이나 그냥 만나갖고. 네. 응, 내가 잘 가고 싶고. 내가 그리움이 어떤 외로움이야. 그게 집안 환경 때문에 들어오다 보니까. 또 혼자서 열심히 혼자 자수성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언니야. 언니가 어떤 아까도 처음부터 이제 사람 때문에 힘들다. 네. 응? 근데 어느 정도는 반은 정신을 차렸다. 네. 응? 근데 3분의 2는 정신을 차렸단다. 내 3분의 1을 아직도 못 차렸네. 네. 어? 어디 가서 이 인연법 갖고 헤어진 것 같고 못 이어지니? 돈 쓰지 말란다. 네. 응? 그 돈 쓸 거 있으면 너네 가엾고 불쌍한 엄마. 얘야, 한약이라도 더 해줘. 아니면 우리 언니 막말로 내 탁 깔고 얘기하자. 너 여기 돈 쓰고 일하면 안 된다. 안 되신대. 그러니 돈 쓸 일 있으면 언니야 좋잖아 요즘. 그냥 어디 가서 성형수술, 쌍꺼풀 수술이라도 해야 돼. 그게 나. 복수는, 여자는, 여자가 예뻐지는 거야. 어? 예뻐지는 거야. 그리고 여자기 때문에 예뻐질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너 거기 헛돈 쓸 거 있으면 언니, 응? 그냥 언니 모습이 달라져서, 새로운 사람과, 나를, 이름 석자 성명 모르는 사람과 다시 만나서, 예쁜 다시 사랑을 해서, 그걸로 인해서 가. 미련 떨지 말고.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인연줄에 대해서 헤어진 거에 대해 작년부터 분명히 이별수가 들어왔을 거다. 근데 내가 못 잊고 그리운 게 밑바닥에 깔려있어. 근데 내가 하나 묻자. 너가 이렇게 난리를 치고 다녀, 언니. 네. 다시 왔어. 난 네가 안 잡을 것 같다. 네. 그지? 제가 걸리려고 잡을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복수심 있다고 너. 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차는 거. 네. 응? 내가 차여서가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억울해. 내 모든 걸 다 줘서. 근데 나는 너를 갖지 않을 거야. 저 사람과 잘 살게 해주세요. 무당집을 다닌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와서 내가 찰나고 무당집을 다닌 거야. 빌고 빌든 뭐를 하든. 맞지? 어. 그러니까 정신 차려 이제. 네. 새로운 사람과 또 다른 인연의 줄을 갈 수 있어. 3분의 1 남은 것마저도 화가 올라오지 말고 화신이 올라오지 말고 네 스스로가 이런데 돈을 또 일적으로도 봐. 머리 마음 잡아서 못 잡아. 이래저래 생각하고 두서가 없잖아. 지금 정신이 없잖아. 그러니 시간에 쫓기고 내 머리가 점점 멍해질 수 있는데 정신 차려야 된다. 올해 운세가 좋아. 근데 네가 정신을 차리고 나면 왜냐하면 이끌어가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누구보다 성공하려고 일찌감치 이렇게 해서 내가 운영해 나가고 이거 끌고 나가는 거 아니니. 그지? 부각이구나. 네. 잘해. 지금 네가 이 사람 만나서 어?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해서든 나한테 연줄이라는 거 귀인이라는 거 큰 사람들 어떻게든 쫓아다녀서 내가 머리 수그리면서 내 살리고 팀들도 있잖아 식솔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죽일 거야 너 죽으면 우리 언니 봐 본인이 이 이름을 만약에 우리 이 내가 임명하는 이게 허접해졌어 경쟁자한테 밀렸어. 내가 예를 들어 뛰고 아 안타까워 아쉬워. 너 자존심 무축상해서 괴로울 거야. 그때 너 정신과도 다닐 거야. 응? 정신과 자고 다니고 꽂는 건 남자 때문에 꽃을 꽂을 일이 아니다. 그러다 일도 꽂단다. 운세가 좋을 때 사람이 노력을 해야 돼. 그러니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지나간 바람이야. 지나가. 그 사람을 잡든 난리를 치든 뭐 어떻게든 한번 연락은 오겠지. 근데 나는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그냥 내가 달라지고 내가 좀 또 다른 인연을 위해서 준비하고 너가 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네. 거기에 있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 네가 노력을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 엄마도 일을 하셔야 돼요. 엄마는 돈을 벌어서 자기 돈이 없어.
다 나가야 돼. 어? 근데 무척이나 돈을 벌어야 되는 사람이야. 가엾지? 불쌍하지? 응. 그럼 본인이 지난 한 1년 안 되게, 어? 1년 안 됐어. 1년 안 되게 난리치고 내 마음 못 잡고, 네 마음은 알아. 네. 마음 알아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야, 지금. 네. 어? 내가 여기서 뭐 된다고 해도 네 마음 알아갖고 다시 해보고 우리 같이 복수하자, 이러고. 아니죠. 그러니까, 엄마 불쌍하게 생각해서 네가 자립을 하고 자수성가를 해서 당당한 여자로 너도 스스로가 내 아를 가꿀 수 있고 스스로가 나름대로 우리 쪽에 따르면 선녀 기운이란 말이야. 근데 화도 있어. 여자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남자의 기운도 없잖아. 있어서 싸우고 가야 되고 너도 입을 열면 모질다. 어? 험한 말, 매서운 말 잘해. 그러니 멋지게 자수성가해서 멋지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 잘 끌고 가라. 내가 봤을 때는 6월, 9월 음력으로 6월, 9월 가서 뭔가 내가 뭐 발표를, 아니다, 행사를 할 일이 있고 공연을 할 일이 있다라고 얘기가 주셔. 거기에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어. 만족하지 못하다고. 그러니 내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지 말고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일 잘하셨으면 좋겠고. 자, 남자는 올해 지나고 나서 내년에 만나자가. 응? 없어도 살아. 너 남자마다 또 돈 쓴다. 네. 돈 네 얼굴에 투자하자. 그치? 그렇게 투자하자. 왜? 너도 이제 내 스스로가 아 내가 달라져야 되겠다 들어오는데 용기도 없고 시간도 좀 많이 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점점 뒤로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냥 그리움에 그냥 그 놈의 사랑 하나 때문에 그냥 같이 또 여러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그냥 안정된 생활을 원해서 또 본인이 죽어 살지 않아. 밥만 하고 예를 들어서 어머 오셨어 이러면 못해. 할 수 있을 것 같지. 너 집 구석에다가 만약에 너 가정주부 직업 가져라고 너 못한다니까. 그치? 네가 니를 알아. 하루에도 수십 번이 어떻게 삼시세끼가 밥 먹듯이 바뀌니. 응? 자주 많이 합시다. 그치? 큰 인물이 됩시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성공을 못해도 이름은 납시다. 네가 돈도 돈이야. 응? 내 명예가 떨어지는 너. 더군다나 무척이나 힘들 사람이 무척이나 좌절감에 외로움에 우울증이 들어오는 일상이다. 응? 그러니 내년에 올해 잘해놓고 뿌려놓고 뭐 잘 심어놓고 내년에 수확하라는 새야. 근데 잘못하게 되면 네가 가다가 모든 다른 걸로 해서 유혹돌이 와서 내가 참지 못하면 돈은 벌어놓은 거는 돈이나 많이 벌었으면 말이 되던 참말로 하나하나 변해돼서 예쁘게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어. 이동수는 내가 일하는 거에서 움직이라고 해서 이동수가 있어. 뭐 털을 움직이고 이럴 건 아닌 것 같고. 또 겨우 잡은 거다 이거. 겨우 정말 고생해서 어떻게든 우격으로 이 팀이 만들어진 거다 언니야. 네, 맞아. 그치? 네. 힘내봐. 성공하자. 그건 내 일에 만족해서 내가 성취감으로 만족감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 엄마 건강은 조금 좀 여성 질환, 여성계 질환으로 들어온 거 두통 이런 것들이 좀 많아. 그래서 근육통 이런 것들이 좀 많으시다. 그래서 건강은 조금 조금씩 그래 건강검진 받으셔서 가셨으면 좋겠고 엄마 또한. 네 맞아 지금 수술 엄마 또한 그치 어, 여성계로 들어왔지 그런 것게 있어. 그래서 자기가 나이는 솔직히 얼마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다 끝났나 여자 인생으로. 여자의 일생으로 내가 끝났네 이런 것도 있고 누구한테 원망할 수도 없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엄마가 49살부터 쑥 들어와서 수술에 칼이 되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 외로움 우울증이 들어왔어. 근데 어디다가 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기대고 있을 수 있는 여자가 못 돼 엄마가. 그러니 본인이 어여쁜 딸이 된 거잖아. 왜 둘이 부딪히고 싸우고 리듬 촥 엄마랑 말하다 보면 욱하는 게 이게 나오는 거다. 응? 그래 놓고 뒤돌아왔으면 내가 그랬나 싶어서 너도 모르게 눈물이 눈에 네. 글썽이고 좋은 말 해주고 싶은데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모르겠고 서로 어떻게 합의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상극기야 그게. 그치? 그래서 같이 살 수도 있어. 응? 네. 힘냈으면 좋겠다. 왜? 시들시들해질 여인은 아닌 것 같고 본인이. 응? 그래서 좀 엄마도 사람이 너도 이 나이에 칼을 대봐라. 지금 한참 꼽힐 나이다. 이 나이면 꼽힐 나이야 엄마가. 그치? 젊잖아. 그러면 친구 같으면서도 본인님도 아 내가 나중에 나도 애엄마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치? 엄마는 너 나이 뭐 얘기해.
철 키웠죠. 그죠? 근데 언니는 뭐 하고 있니? 제 거 하느라 등등 하다가 남자 때문에. 그지? 그지? 네. 근데 엄마한테 모진 소리가 나올까? 답답하다는 얘기가 나올까? 그죠? 다 버렸다고, 청춘. 해보고 싶은 것도 못했다고. 너나 늦고, 너 키운다고. 그랬으면, 한 번 정도는. 엄마 고생했네, 나 때문에. 나도 살아보니까 엄마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엄마의 마음은 다른 모르겠지만, 내가 엄마 너무, 우리 엄마 가엽다. 이 한마디 하고 조금 조금씩 줄여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줬어요. 정신병 걸려서. 마음의 병이 걸려서. 다른 병은 육체적으로 들어온 건 없어. 근데 올해 바삐바삐 움직이다 보면 넘어지는 거 낙상수에 사고수가 조금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세요. 자, 두서가 없어. 다시 마음 진중해서 이거 하나하나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잘 해봐. 그렇게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 남자 내년에 만나. 너 올해 그 남자 갖고 돈 쓰지 마라. 헤어진 남자 갖고. 안 되는 건 안 돼. 무당이 안 되는 것도. 신이 있지만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거기에 연연들 하지 마. 네가 잡으려고 잡으려고 잡혀져? 근데 안 잡혀지고 자꾸 나도 모르게 이것만 한다고. 이것만 한다고. 네가 지금 정신병에 걸려서 귀신이 씌인 것만 이러고 돌아다니고 돈 쓰고 다닌 거 아니야. 그치? 그걸 빨리 캐치를 하면 돼. 그럼 삶 문제가 좋아진단 말이야. 너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 알겠지? 남자 때문에 미쳐갖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이 남자를 잡으면 잡을수록 너가 더더욱 오기가 나고 복수하고 정말이야 잘 그 남자가 와서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가 아니라 그 사람 와서 너 못 산다니까. 네. 근데 어느 신이 너를 들어주니? 포기의 인간. 알겠지? 네. 꿈 먹어. 아, 저 제가 6월에 이사하는데 이사하는 게 원래 제가 지금 대학원 준비가 4번이 약간 차리려고 준거든요. 근데 해도 되는지 아니면 그냥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녀. 오래 이동수 없다 그랬잖아. 오래 이동수 없어. 괜히 마음 잡으려고 허한 마음에 지금 준비가 완벽하게 돼 보이진 않아. 언니야. 응? 네, 조금 더? 네. 조금 더. 내가 터이전 이사야? 네. IH. 응, 자는 것만 하는 거지. 네. 응. 자는 곳에서 이동수도 원래는 오래 하지 말아야 되는 운세인데 그래도 들어갈 때 뭐 비방을 그래도 물어보고 들어가.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사하고 자리 잡 뭐, 장 정리하고, 자정하고, 안정 찾아서, 내년 정도에, 올해 바짝, 뛰어다니. 사람들 만나고, 기운도 만나고, 날 도와줄 사람도 만나고, 좀 해서, 내년 정도 3월, 그쯤 시작하는 다 시점을 두고 가셨으면 좋겠어. 올해 하면 돈 까먹는다. 네. 그러다 보면 돈을 까먹다 보면 또, 버릴 수 있는 이 마음에 또, 갑자기 그 남자가 생각나요. 아, 네. 하지만, 네. 부당해 하지 말라는 것도 참, 어려운 거야.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냥 집만 이사해서 터전으로 원래 집도 이사가 없어. 그렇게 들어갈 때 살짝 뭐 박을 깨고 들어간다든, 뭐 팥을 뿌리고 들어간다든 그런 기반이 있으니까 뭐 사구탱이 내구탱이 몰라두고 들어간다든 그런 돈 안 되는 소소한 게 있으니까 이사할 때 전화해. 그 정도 비방 같은 걸 얘기해 줄게. 문자랍니다. 알았지? 네. 이사. 용사장님!